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. 지난 6월 경북도의회에서 부결된 경상북도 유치원 입학 전산 추천 조례가 이번 주 열릴 임시회에 재상정돼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전국교육청이 유치원 입학 전산 추첨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지만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사립유치원 부담을 이유로 이 조례를 부결시키면서 지역 학부모단체의 비판이 컸는데요. 특히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조례 통과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정부 여당의 사립유치원 개혁 노력을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